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예 베트남 랩 음악 한번 들어볼 시간이 됐죠. 약간 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나라 리액션 비디오들을 막 하고 오느라고. 아니 anyway 어쨌든 근데 이 리액션 비디오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한국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이 이제 베트남까지 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베트남에서도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을 하고 한국에서 쌓여있던 그 멋진 커리어를 이제 베트남에서 이어갈 수 있게 된 바로 세븐디나잇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지금 조금 전에 공개됐거든요. 이게 보니까 모하이 모하이 코니엔? 이라고 읽던데 해석을 해보니까 숫자는 모르겠고 코니엔? 이게 구글 번역이 keep trying, keep going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구글 번역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피처링의 투호앙이라는 래퍼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보다는 좀 전 늦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 원 같은 곡들이 정말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본토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뭔가 이 여세를 몰아서 새로운 음악들을 좀 계속 드랍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또 중간에 세븐디나잇이 베트남으로 가기 전에 만났죠? 만났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베트남에 돌아가서 그가 어떻게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하게 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간략하게나마 알려줬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늦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었고 그간에 저는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공연 활동도 많이 하고 뭔가 패션 스타일도 달라졌고 커리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곡이 나왔네요.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 살짝 봤거든요. UK 드릴입니다. 세븐디나잇이 선보이는 UK 드릴 굉장히 신선합니다. 제가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 하면서 이제 베트남에도 드릴 음악을 발빠르게 갖고 와서 자신의 음악으로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꽤 있었잖아요. 세븐디나잇의 드릴은 바이브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이미 영상은 한번 봤지만 처음 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Anyway, 지금부터 세븐디나잇의 모하이 모하이 코니엔 피처링 투호왕 예,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게 얼마 만이야? 그쵸? 항상 세븐디나잇은 자신의 곡의 인트로에 뭔가 이런 나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잘 넣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사람을 흥분시키게 하는? 흥분되기 전에 예열을 시키는 워밍업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고 있어. 이제 와서 좀 들은 생각은 세븐디나잇은 언제나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턴업 시키는 음악들을 만든다. 그게 본인의 음악 색깔이다 라는 거를 좀 이제는 이제 몇 편의 영상들과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죠. 뮤직비디오도 언제나 재밌어. 재밌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아, 이게 정말 사랑해요라는 뜻이에요?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제 자동 번역 기능으로 한국어를 번역하고 있어서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구글 번역은 약간 keep trying이라고 해석을 했고 여기는 정말 사랑해요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지금 사랑해라고 정확하게 한국어 가사를 했죠?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오래 거주했던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한국어를 꽤나 잘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되게 좋아요. 하지마. 오, 한국어 가사를 자신의 벌스에다가 조금씩 넣어요. 저는 이게 세븐디나잇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고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 랩은 만들지는 못하지만 베트남어 랩 가사에 한국어 표현을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나는 한국에서 음악을 만들다가 왔다 라는 것을 정체성을 확실히 다른 래퍼들과 달리 느껴지게 하는. 그리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세븐틴나잇의 어떤 그 펑키한 목소리 톤이 있거든요. 요즘 드릴이 약간 뭐 갱스터 음악도 있지만 파티성 드릴 음악도 많잖아요. 굉장히 잘 어울려. 이게 진짜 영국에서 느낄 수 있는 드릴 스타일이에요. 미국 드릴 스타일도 있는데 UK 드릴이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UK 드릴이 유명해지기 전부터도 주목을 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 드릴에 있어서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블라세가 있거든요. 블라세의 파핏이라는 곡이 있어요. 피처링 쿤타가 있는데 제가 그 곡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마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팝핏의 바이브와 비슷한 점이 있다. 사실 근데 팝핏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근원에는 UK 드릴이 있어요. 역시 야 이거 공백은 좀 있었어도 반응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 투호왕이랑 벌스2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소통하는 형식으로 벌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콤비네이션 같은 것도 빛이 나고 왜 박수도 손뼉을 쳐야 소리가 나듯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중간에 이렇게 절지 클럽도 넣어주고 저는 뭐라 그래야지? 저는 래퍼들한테 캐치프레이즈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게 항상 세븐틴나잇을 1, 2, 3, 4, 5, 6, 7, 8, 9 하면서 자신이 등장을 알리는 캐치프레이즈를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자신의 곡에 가사로 집어넣어서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뭐 신나네. 아니 무슨 연출하는 장면 있잖아요. 막 춤도 추고 막 푸시업도 하고 하는 장면이 무슨 크로스핏 보는 것 같아. 역시 여러분들 세븐틴나잇 뮤직비디오 보면 개성이 꽤나 강해요. 개성이 꽤나 강하다는 거는 무슨 느낌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원이라는 뮤직비디오에서는 자세히 보면 가사대로 유튜브에서 얘기하기 힘든 부분은 있지만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원 가사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사에서 굉장히 좀 면밀하게 표현하려고 애썼고 또 다른 곡에서는 지금 곡 제목이 베트남어 어려워서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핸디캡을 얘기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 과정을 얘기하면서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뭘 하고 있냐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연출 같은 걸 보면 진실로 느껴지면서도 되게 미국 슬럼이나 게토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바이브들도 뮤직비디오 연출에 잘 넣는다. 여기 모하이 모하이 고니엔 세븐틴나잇의 스타일들이 조금 조금씩 느껴지는 게 시종일관 텐션을 죽이지 않으려고 너무나 노력하는 느낌들이 많이 보여 영상에서.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파티용 드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래퍼들이 분명히 있고 각자 역할들이 있듯이 세븐틴나잇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븐틴나잇이 오히려 막 차분하고 좀 어두운 음악을 했을 때 그의 목소리와 저는 솔직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렇게 턴업 시키고 사람들을 이렇게 방방 점핑하게 만드는 그런 플로우와 비트가 있어야 이 사람이 날아다닐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본인은 본인한테 잘 할 수 있는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비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 좋은 점인 것 같고 이 뮤직비디오를 기점으로 모멘텀이라고 그랬죠. 모멘텀이 줄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